네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제 일본 현지에 간 우리 시찰단이 공식적인 일정을 오늘 시작합니다. 이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상욱 기자, 오늘은 일단 기술 회의가 진행이 되네요. 네,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19명,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. 공식 일정 첫날인 오늘 시찰단은 오전에 준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등과 함께 기술회의를 시작합니다. 이 자리에선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할 세부 시찰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네, 현장을 둘러보는 건 내일부터인 거죠? 그렇습니다. 내일부터 1박 2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. 어제 출국해 26일 귀국하는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이 중 실제 현장 시찰은 이틀이 전부입니다. 시찰단은 우선 방류를 앞둔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들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치 상태 또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. 다만 탱크나 알프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네, 이번 시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다는 거죠? 네, 현장을 둘러본 시찰단은 25일 도쿄로 돌아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와 기술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이 회의에선 이번 현장 시찰 내용을 정리하고 일본 측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출국 날 이번 시찰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최종 공개에 앞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내용 공개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